정부의 고위기관에 의해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은폐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의 대부분은 음모론에 불과하며 수많은 추측과 비약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UFO 은폐 미스터리의 대부분은 거짓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증거나 은폐 의혹조차 거의 없는데요. 하지만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현재까지도 가장 의혹이 많은 UFO 은폐 사건 중 하나인 애리조나 킹맨 사건은 그 내용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고 정부에 의한 수많은 은폐 시도까지 포착된 정황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가장 믿을만한 UFO에 대한 증거로 간주되곤 합니다. 오늘은 애리조나 킹맨 UFO 미스터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기원은 1971년 2월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제프 형은 열정적인 UFO 조사관이었으며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세계의 경계 밖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였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1953년 5월 20일에 애리조나의 킹맨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제프 영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은 바로 아서 스텐슬이었습니다. 그는 공학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2차 세계대전 중 노르망디에 참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프 형과의 대면 녹음 인터뷰에서 기이한 이야기의 전말을 모조리 설명했습니다. 스텐슬은 어느 늦은 밤 그와 동료가 현장 근처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다니는 UFO를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프 형이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자 사건의 세부 사항들을 점차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스텐슬은 프로젝트 블루북으로 알려진 미 공군의 UFO 조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스텐슬에게 공군의 성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비밀 공군 프로젝트가 실패했고 추락 사건이 있었으므로 애리조나로 가야 한다는 명령이었는데요. 사건 현장에 도착한 스텐슬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로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특이한 물체는 고전적인 비행접시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물체는 눈물방울과 닮은 십자가 형태였는데요. 길이는 불과 4m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알 수 없는 형태의 생명체의 잔해도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사람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팔다리, 몸통, 머리를 갖고 있었지만 크기는 4피트에 불과했습니다. 얼굴의 생김새는 인간과 명백하게 달랐으며 피부는 까무잡잡한 색깔이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애리조나의 킹맨에 UFO가 추락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은폐되고 말았습니다. 킹맨 사건은 수많은 등장인물과 복잡한 이야기가 얽히고 설킨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위급의 음모와 은폐입니다. 1953년 애리조나주 킹맨에서 일어난 이 일은 곧바로 지역신문에 보도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제프 형이 취재한 기사가 1973년 미들섹스 뉴스의 기사에서 한 번 더 언급되었으나 역시나 이 보도는 곧바로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UFO의 전문가이자 조사관인 레이먼드 파울로는 이 기사에 큰 흥미를 느꼈는데요. 파울로는 이야기를 파헤치기 시작하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목격자인 아서 스텐슬이 자신과 같은 회사에 고용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체하지 않고 만났으며 본격적으로 킹맨 UFO 사건의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스텐슬은 자신의 이야기가 왜곡되어 보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는 기사로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킹맨에서 발견한 4m가량의 UFO의 형태가 왜곡되어 보도되었는데요. 당시의 UFO는 특정한 형태가 없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눈물방울 모양의 물체는 갑자기 선박 모양의 타원형으로 변형되었고 외관은 브러쉬 처리된 알루미늄과 유사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항공기가 지면에 약 60cm 정도만 관통한 것으로 보아 격렬한 충돌이 아닌 가벼운 반제어 화강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UFO에는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와 너비 30cm 정도의 해치가 있었습니다. 조사단이 내부를 들여다보니 타원형의 객실과 회전의자 2개, 그리고 기존의 항공기와는 전혀 닮지 않은 각종 기구와 스크린 등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곳에 있던 시신이 회수되어 근처에 급하게 건설된 텐트로 옮겨졌다는 것인데요. 조종사는 키가 작지만 인간과 매우 유사했으며 은색의 원피스 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는 슈트와 같은 소재로 만든 작은 해골모자 같은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울로는 스탠슬이 1949년부터 1960년까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다양한 엔지니어 및 관리 직책을 맡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절대 몽상가나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엘리트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UFO 포럼에서도 주목할 만한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회의 중에 놀라운 사실이 몇 가지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공군의 수많은 UFO 폭로 중 대부분이 이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상 단일 출처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78년 MUFON 심포지언에서는 전직 정보장교인 레너드 스프링필드의 목격담이 소개되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1953년 UFO 추락 현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눈 가리개를 찬 채 사막 지역에 내려 그곳에서 금속 우주선을 수집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공군의 수많은 증언들이 이 사건과 확실한 연관성이 있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2년 후인 1980년에도 애리조나 UFO 추락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조종사가 등장했습니다. 이 정보원 역시 사고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신하진 못했지만 그곳이 사막이었고 알 수 없는 수의 외계 시신이 밀봉된 상자에 담겨 공군기지로 옮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증언들이 잇따랐는데요. 대부분의 공군 관계자들은 눈 가리개를 차고 임무로 향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아서 스탠슬의 증언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흥미로운 인물 중 하나는 빌 유하우스였습니다. 그는 라스베거스 출신의 기계 엔지니어로 회수된 UFO의 역설계에 초점을 둔 네바다의 특정 정보기관에서 기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하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1953년 당시 회수된 UFO는 무척이나 특이했는데 그것은 너무나 마치 죽은 생명체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알루미늄과 유사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으나 검사 결과 생명체의 유기 조직처럼 보이는 것들이 발견되었으며 이것은 그 어떤 지구상의 물질과도 유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유하우스가 소속한 팀의 여러 구성원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외계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것에 피해를 입게 되며 UFO는 완벽하게 통제되었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유하우스가 증언한 이야기는 킹맨의 UFO와 상당히 많은 유사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킹맨 UFO 사건은 에어리어 51의 이야기만큼은 유명하지 않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놀라운 만큼의 증언의 일치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날까지도 많은 연구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진실인 것일까요? 오늘은 킹맨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그만큼 의문점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과연 UFO는 실제하는 것일까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